점심 시간에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밖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면 학교 가실 선수촌에서 쉴만도 한데 이 선수는 늘 밖에서 쉼을 즐깁니다. 오늘은 1학년 귀염둥이 반장 구본준 선수를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학년 선수 전향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본준이가 묻습니다. 코치님, 이번에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누가 칭찬을 받을지 모르니 아이들이 다 기대가 되겠어요 라며 한껏 기대되는 눈빛으로 절 바라봅니다. 이번 칭찬 선수는 본준이 너야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두근두근 기대하는 본준이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그러게 누굴까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칭찬받고 있는 지금 본준이는 아마 부끄러워하면서도 은근 좋아하고 있을 모습이 보입니다. 본준이는 늘 항상 열심히 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학기 수학 시간에는 레벨업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며 네 코치님 저 통과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과하고 나서는 누구보다 좋아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에게 자기평가지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4분기에는 2레벨 수업으로 넘어가겠다고 3분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학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늘 긍정적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는 본준이가 대견합니다. 본준이는 레티튜드 3 소리내어 알리며 질문합니다를 제일 잘 실천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1학년 학교까지는 항상 질문으로 가득한데요. 본준이는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적극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사실 화이트스쿨 때는 때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좀 많이 곤란하기도 하고 하였지만 지금은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하고 때에 맞게 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질문하여 많은 것을 얻어가는 본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준이는 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본준이에게는 입맛 없는 날이 없나 봅니다. 항상 본준이 식판을 보면 아주 듬뿍 쌓여져 있는 밥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스럽게 먹는지 본준이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답니다. 는 거짓말이고 저 역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본준이가 레드스쿨에서 제일 잘 먹는 선수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준이의 동글동글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레드스쿨의 맛있는 진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학년 2학기를 반장으로서 잘 이끌어갈 본준이. 아직 본준이의 마음속 1등은 항상 손학비 코치님이지만 1학년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는 제가 1등이 되기를 바라며 본준이의 자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